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음표 강의 중에 첫 번째인 민음표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일단 음표란 보표 위에 놓여져서 음의 높낮이와 음의 길이를 나타내며 크게는 민음표와 점음표로 분류됩니다. 저희는 오늘 민음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오음표입니다. 오음표는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했을 때 네 박의 길이를 가집니다. 즉, 4분음표의 길이 4개를 합쳐놓은 것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오음표의 반 2분음표입니다. 2분음표는 말 그대로 두 박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데요. 오음표와 같이 설명한다면 4분음표 두 개가 연결된 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오음표와 2분음표를 설명할 때 썼던 이 4분음표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. 가장 기본적인 음표의 형태인 4분음표는 한 박의 길이를 가집니다. 4분음표라고 네 박이 아니라 한 박의 길이만 가지게 됩니다. 이렇게 4분음표에서 길어지는 2분음표와 오음표들이 있다면 4분음표에서 짧아지게 되는 꼬리를 가진 8분음표도 있습니다. 8분음표는 4분음표를 한 박으로 친다면 2분의 1박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. 오음표도 있으니 꼬리가 두 개 붙은 16분음표도 있어야겠죠? 8분음표는 2분의 1박, 16분음표는 4분의 1박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. 이렇게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로 가면서 꼬리가 하나씩 추가되는데요. 더 추가해서는 꼬리가 3개가 있는 32분음표도 있을 수 있고 꼬리가 4개가 있는 64분음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음표 강의 중에서 민음표를 배워보았습니다.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